샬롬.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좀 어려운 구절이죠, 그죠?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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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정말 처음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필요한 경건의 훈련이라고, 그냥 아멘 하고 해보니 시간이 지금 지난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훈련이 맞았던 것 같아요. 몸으로 마음으로 체득하고 나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든 사람들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이 더해지기를 간절히 김지사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